자, 일단은 오늘은 제 부계정을 이용해서 파인 드래곤을 1레벨부터 뭐 5레벨 빌드는 다 아시니까 뭐 한 대충 4레벨쯤까지 빌드를 좀 해볼 건데. 근데 이게 1레벨 쓸 거면은 솔직히 다른 쿠키를 쓰는 게 낫긴 한 것 같아요. 용과 드래곤 때는 1레벨도 좀 점수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 그래도? 근데 이거는 너무 안 나오긴 한다, 점수가. 너무 단거리에다가 점수도 너무 안 나오고. 아니, 근데 뭐, 용과 드래곤도 1렙 때 별로였던 것 같기도 하고. 지금 1레벨입니다, 1레벨. 파인 드래곤 1레벨은 진짜 멋진 쓰레기? 그 말이 어울리는 것 같긴 하네요. 1레벨 때, 아, 이게 변신을 어떻게 한 번 더 못 시키나? 못하면 여기서 갈게요, 무난하게. 이게 오히려 점수가 더 높을라나? 모르겠네. 그리고 이게 지도를 껴가지고, 쟤 뭐야. 봐라, 점프. 지도를 껴가지고 얘가 이제 체력량 하나 더 먹으니까 얘가 막변이 좀 쉽게 될 것 같긴 해요. 야, 왜 이렇게 못 먹냐? 왜 안 올라가지? 오케이. 지금 1레벨이야, 1레벨. 방송 킨 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. 자. 변신하고, 그리고 이제 대물약을 먹겠지? 대물약을 먹고, 한 번 더 뭐 변신하고 죽겠죠? 죽기 전에 한 번 더 변신을 하겠지? 체력물약도 먹었겠다. 어, 베스트 좋아. 어, 이렇게 변신하고, 이거 뭐 낙사 한 번쯤 해도 될 것 같아, 부활하고 나서. 요런 식으로 하면 이제 3억 정도가 나오려나? 아라, 점프. 아, 약간, 어, 1레벨은 요게 베스트다. 어. 붉은 알만으로는 변신 안 되려나? 바락 점프 진짜 열심히 했다. 아, 뭔가 붉은 날로 변신을 시켜보고 싶은데. 네, 부계정이에요, 부계정. 바락 점프. 바락 점프 잘했죠, 그래도 나를. 나 바락 점프 잘하면은 이거 붉은 알로 변신 안 되나? 시켜보고 싶은데. 바락 점프 안 해도 되네. 아, 저기까지 근데 바락이 안 되겠다, 저기까지는. 저기까지는 바락이 안 될 것 같아요. 이게 막 땅굴 바락 같은 거 되면은 콩 없이도 될 것 같기도 하고, 개인적으로. 점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바락 점프한다고? 어, 그러네요. 한 번 더 날아가서. 아, 점프 못했다. 난 한 뭐 이쯤에서 끝내도 될 것 같으니까. 콩 부활 전 변신하면은 그게 더 베스트긴 하겠다. 그쵸? 대물량 먹고 그냥 변신할 것 같아요, 이거. 시금치맛 쿠키는 어떠냐? 시금치도 만렙이면은 얘 1레벨보다는 좋겠죠. 1, 2레벨보다는 시금치가 더 좋을 것 같아요. 걔네도 그래도 한 3억 3억 후반대는 나오니까. 네, 이제 뭐 만렙이 아니신 분들은 또 막 어? 그런 이제 좀 불편함이 있으니까. 네, 얘가 베스트 스코어긴 하네요. 2레벨은 어, 이런 식으로 엔진 불그날. 아, 저 펫까지 먹으면 베스트인데. 어, 펫 먹을 수 있네. 개꿀. 봤어? 오, 여기 점수 대박 구간도 먹네. 아, 바락 점프 좀 잘했으면은 좋았을 텐데. 일단 3억 2천만 점 정도가 나오네요. 가보자. 달빛 4렙 3.7 가까이 나와요. 그렇대요. 그렇대요. 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. 달빛 4레벨을 해본 적이 없어서. 자, 막병이 그냥 된다면? 그쵸? 아까는 이제 얘가 막 콩 껴서 막변이 경유됐다면 이제는 3레벨부터는 콩을 안 껴도 예, 막변이 될 것 같아요. 붉은 알만으로. 4레벨부터는 이제 막변이 그냥 되고, 아마도 5레벨부터는 되게 여유있게 막변이 되니까 낙사를 한번 하시는 게 좋긴 해요. 왠지. 점수는 얼마나 나오려나? 아마 콩 대신 기사이검이 더 나왔으니까. 아, 근데 마지막 그걸 못 먹는구나. 마지막 그 펫을 막 콩구알로 먹었죠. 어, 막변 그냥 되는데 이거? 이거 이 정도면 콩 껴도 되겠는데? 아닌가요? 콩 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? 아,
아닌가? 아 그냥 콩? 콩 말고 요걸로 갑시다. 그래도 얘 마지막 그 변신 그게 있으니까. 오 이렇게 이렇게 발악 점프를 좀 더 열심히 할 수가 있네요. 오케이 발악 점프 좀 잘했죠 나름. 야 근데 저거 못 먹는데 초록 버튼 너무 빨라. 아마 발악 점프 안 해도 막변을 할 텐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. 오케이 부딪히지 말고 여기. 야 근데 기사의 검이 진짜 좋긴 하다. 콩 대신 기사의 검 하나 꼈다고 점수가 팍 증가하네요. 그쵸? 엔진 보호막도 다시 찼으니까 쫄지 말고 가죠. 어, 이게 3레벨부터 점수가 폭등하네. 점수 보물 하나 차이 때문에. 와 좋은데? 이제 변신 한 번 더 하잖아. 그쵸? 한 3.6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? 3레벨부터 좀 쓸만해 보여요. 막 다른 쿠키가 만렙이신 분이 있다면은 3레벨부터 약간 써보시는 것도. 발악 점프 요러고 죽네요. 그쵸 콩이 없어서. 근데 3.57 나쁘지 않은데? 3.57 이게 내가 봤을 때 그냥 콩 껴도 될 것 같은데? 예, 몇 천이 증가하는데? 2레벨에서 3레벨이 거의 한 4천만 정도? 증가하지 않았나요? 거의 준 4천? 보물이 없어요. 알파벳 T를 피해주시고 좋아. 이제 뭐 유리병도 잘 맞겠지 타이밍도? 이게 이제 그냥 1, 2, 3레벨은 그냥 저기서 보탐을 가시고 4레벨부터 이제 여기 보탐을 가면 될 것 같아. 4레벨부터 그 제 뭐야 저 마법소녀 제 뭐죠? 몰라 이름 까먹었어. 아무튼 저 친구가 보탐을 가면 될 것 같아요. 보탐 안 가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야채 유리병을 더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. 점수도 틀린데? 약간 이제 레벨이 증가하니까 점수도 좀 틀리죠 많이. 자. 마법소녀 아니야 저 뭐죠 쟤? 블루파이. 아 블루파이 야, 뭔가 마법 쓰니까 마법 쓰고 하니까 뭔가 막 마법소녀밖에 생각이 안났어. 블루파이 갑자기 생각이 안났어. 2레벨 때 몇 점이야? 2레벨 때가 3억 2천만 점. 3렙 때가 3억 거의 6천만 점. 그리고 이건 이제 4레벨. 4레벨은 점수가 좀 많이 증가를 하겠죠? 이렇게 발악 점프 해주고 예, 여기서 이제 갈게요. 얘 발악 점프를 안 해야 되나? 얘도 알파벳 T를 건드릴 것 같은데요 변신하면서.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.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오 야 벌써 베스트 스코어인데? 역시 4레벨의 힘은 좀 위대한 것 같아요. 역시 이것이 4레벨인가?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낙사를 한번 하면 되겠지? 부활 후에 부활하고 나서 낙사를 한번 하면은 될 것 같아요. 낙사를 여기서 할게요. 여기서 자, 바로 살아나고. 자 이래도 이제 걸어가면서 막변이 돼요. 자 야 거의 4억 나오겠는데 얘부터? 와 4레벨부터 4억이 넘네요. 아 근데 펫이 좀 아깝다. 딱 4억이야 이게 만렙 계정이었다면은 응원단 포함해서 한 500만 점 정도가 더 추가가 될 거예요. 이게 응원단이 많이 없기도 해가지고. 아무튼 4레벨부터 딱 4억이 나오네요. 쏴주시고 여기서 알파벳 T를 피하는 게 빌드예요. 빌드 여러분들 알겠죠? 불편하지 마세요. 막 자꾸 내가 저 피할 때마다 청댕님 놓쳤어요 청댕님 저러면 안 돼요 막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빌드예요. 야채 유리병을 더 깰 수가 있어요 저렇게 하면은. 이렇게 주스보다 완두콩총이 더 좋아요? 아 그래요? 주스 많이 죽었구나. 요즘에는 이제 데브가 슬슬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슬슬 원래 이제 막 밸런스 패치를 잘 안 했거든요. 막 너프나 막 버프나 이런 거 잘 안 했는데 너프를 슬슬 많이 시키는 것 같아. 슬슬. 그리고 얘는 낙사를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얘도 얘는 이제 그냥 마지막 맵에서 낙사를 하세요. 부활하고 낙사를 해야 돼요. 부활 전에 낙사하면 안 돼. 낙사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? 그냥 달리는 거고요. 낙사를 하면은 더 멀리 달리죠. 더 멀리 달린 만큼 젤리를 더 먹겠죠. 그래서 이제 같은 빌드여도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겠죠. 그냥 그 차이예요. 여기서 이제 보탐을 가지고 자 여기 갑시다. 5레벨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4레벨이랑 빌드는 똑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. 자, 와 베스트 스코어긴 해.
아, 나 낙사 안 했다. 아무튼 얘도 원래 부활하고 낙사를 해야 되는데 낙사를 안 했어요. 나 4억 900만 점 나오네. 낙사를 해서 좀 더 멀리 가면은 젤리를 좀 더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 거고, 그리고 이게 이제 응원단이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한 500만 점 정도를 더 해야 돼요, 진짜로. 이게 제가 최신 쿠키만 좀 많이 찍어놨고 옛날 쿠키를 많이 안 찍어놔서 응원단 차이가 좀 심한 계정이므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들. 아무튼 뭐 파인드레고 1레벨부터 5레벨 알아봤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, 여러분들.